부터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른바 MZ세대의 채식 뭐 다른 뭐 특징이 좀 있어요? 네. 과거와 다른? 예전에는 좀 채식하면 좀 건강하지만 맛없는 거, 까탈스러운 그렇지, 그렇지. 사람들의 네. 식습관 좀 네.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네.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고 또 즐기면서 하는 좀 힙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에는 뭐 비건, 락토브, 뭐 페스코 이런 것들이 좀 명칭을 앞세워서 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할 거야 라고 라는 식으로 채식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좀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비건이든 락토브든 상관없이 그냥 3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한다지 3끼에 한 번만 채식을 한다지 불완전하면서도 약간 불량한 채식이라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간헐적 채식이네. 그렇죠. 그 막 한 명의 비건보다 열 네. 명의 비건 지향이 더 지구에는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아, 그래? 네, 그러니까 다들 막 내가 한 끼 막 고기 먹었다고 해서 에이 망쳤어 약간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뭐 고기 안 먹고 야 나 이거 채식한다 이러면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유난 뜬다고 하죠. 그렇죠. 많이 들으셨죠.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뭐야, 없는 거야 막 이랬거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가 봐요. 존중해 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멋있다 거니까. 이렇게 말하고 맞아요. 존중해 주고 회식 때도 항상 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체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많이 달라졌네. 그러면 시장도 좀 반응을 했겠네요. 네, 뭐 수요가 있으니까. 네, 얼주가들이 좋아하는 네.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좀 먼저 반응이 왔는데요. 네. 서브웨이는 콩고기 샌드위치를 내놨고 롯데리아도 식물성 햄버거를 출시를 했어요. 그리고 뭐 나뚜루 같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 지난 5월에 국내 최초로 비건 아이스크림을 출시해서 두 달 만에 7만 개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. 와. 그리고 저희 잘 아는 배달의 민족에서도 네. 지난 9월부터 채식 카테고리를 신설을 해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어떤 메뉴를 고를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